1번. 1, 3개, 2, 2개, 3, 1화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타냈대요. 나타냈는데 양 끝에 적혀있는 두 숫자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한대요. 어차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확률변수에 대한 표는요, 확률, 이상확률변수는 일단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표부터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했죠. 맞지? 근데 이게 양 끝에 적혀있는 숫자가 뭔지는 몰라도 그 두 숫자에 대한 합은 끼껏 해봤자 뭐가 나와요? 많아봤자 2, 3, 적어봤자 1, 1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표부터 온 거 보면 확률변수 X는 2 되고요, 3 되고요, 4 되고, 5 됩니다. 이거죠. 맞지? 자,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 다 해봅시다. 끝자리가 1, 1로 고정된 경우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안에 뭐 남아요? 1, 2, 2, 3 나오죠? 이거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2팩분의 4팩입니까? 12가지 나오죠? 맞죠? 전체 경우는 안 적었어요, 지금. 전체 경우는 2팩, 3팩분의 6팩입니다. 이거 계산 바로 하자, 그냥. 하면 이거 6, 5, 4 남죠? 맞죠? 이거 2 약분하면 얼마 돼요? 60. 이게 60이에요. 다 약분되면 상관없는데. 자, 끝자리가 3 되는 경우 해봅시다. 자, 끝자리는 다 두 개 합이 3 되는 경우. 1, 2 되죠? 맞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1, 2, 3 남나? 그럼 얘도 얼마 나와요? 2팩분의 4팩이가? 그럼 10이 나옵니까? 근데 얘는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24. 세 번째, 얘는요? 1, 3 되죠? 맞죠? 1, 3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 1, 2, 2 되죠? 이거 얼마 돼요? 2팩분의? 2팩, 2팩분의 4팩이가? 그럼 20, 이거 6이네요? 맞지? 근데 위치 바꿀 수 있죠? 1, 3 위치. 또 뭐도 돼요? 2, 2도 돼요? 그럼 여기는 1, 1, 1, 3이죠? 얘는 3팩분의 4팩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4 되겠네. 12, 4니까 얼마 돼야 돼요? 16.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여기 있는 거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고? 요거 더하면 40, 50 이거 8 나와야 되는 상이지. 맞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끝자리가 원하는 경우는 2, 3이죠. 그럼 1, 1, 1, 2죠. 3팩분의 4팩이니까 얼마? 4개 나오고 위치 바꾸는 것 때문에 8 나오죠. 자, 표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문제 쓰지 말아요. 평균 구하래요. 맞죠? 이거 다 4로 약분되죠? 다 4로 약분되죠? 4로 약분하고 할까? 이거 얼만데요? 15분의 3, 15분의 6, 15분의 4, 15분의 2. 평균 구합시다. 이 x는 15분의 2, 3, 6, 3, 6에 18, 4, 4, 16, 5, 2, 10. 정리하면 요거 두 개 24, 40, 52가 맞나요? 5로 약분하면 3분의 10입니까? 됐어요. 그 답은 3번입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 2, 3, 3개, B에도 2, 3, 4, C에는 1, 5 적혀있다. 세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서 세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주머니를 택하여 공 하나를 꺼냈어.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VX. 자, 그러면 1 나올 것부터 해봅시다. 숫자가 1, 2, 3, 4, 5까지 있죠? 맞죠? 또 표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맞나요? 자, 1 나올 거 합시다. 쌤이 그냥 간단하게 적을 겁니다. 1 나올 거.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 나올 수 있는 거는 A에서 나오거나 C에서 나오는 경우죠. A에서 1 나올 경우는 뭔데요? 3분의 1이가. 맞나요? 맞죠? 근데 얘는 주머니를 선택해줘야 되니까 3분의 1이 필요하죠. 맞나? 3분의 1 앞에 깔아주고 A에서 끌 거 얼마? 3분의 1 또는 B에, C에서 나올 거 얼마? 2분의 1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분의 얼마? 5가? 그럼 18분의 5 나옵니까? 맞지? 내가 요렇게 바로 적을게요. 요건 되겠죠, 그러면? 자, 2 나올 거 해봅시다. 2 나올 거는요,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뭔데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가 맞나요?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 9분의 2입니까? 맞죠? 18분의 얼마야? 4죠. 3 나오는 경우 해보자. 3 나오는 경우는요? 똑같나? 여기도 안 와, 여기도 안 하죠? 2 나오는 경우는 똑같잖아, 지금. 맞지? 18분의 얼마야? 4. 4 나오는 경우는요? 어디 있죠? 하나밖에 없나? 3분의 1 곱하기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이가? 그럼 9분의 1이니까 18분의 2. 5 나오는 경우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고, 이거 10, 15니까 3 나오나, 이거? 해보면 되겠지만, 얘는 2분의 1이가. 맞아요. 이 3분의 1은 주머니 3개 중에 선택한다는 거고, 그 안에서 고르는 게 갈로 안에 거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표 다 만들었어요. 표 만드는 게 일이지, 뭐. 분산 구하래요. 계산합시다. 얘 어떻게 구해요? 18분의 5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15입니까? 맞죠? 요거 지금 선생님 좀 빨리 넘길게요. 그럼 평균 구하면 3분의 8 나옵니다, 이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8 한 다음에 제곱해서 곱하고 16, 9, 4, 36, 32, 75 이래 됩니까? 맞죠? 얘 계산하면 9분의 82가 나와요. 따라서 분산은요, 9분의 82에서 뭐를 9분의 64를 뺀 거죠. 이거 제곱한 거. 그럼 9분의 얼마 돼요? 18 됩니까? 맞나요?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2. 이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선생님 계산은 빨리 넘겨버렸고 되겠어요? 3번. 주머니 속에서 자연수 1, 2, 3부터 K까지 적혀있는 공이 각각 K부터 개수는 반대로 나오고 있어. 1이 K가 누가 있고 2는 K-1이 누가 있고. 그럼 누구도 알고 있다시피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숫자 더하면 계속 뭐가 된다 이거? K 플러스 1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맞지? 요런 규칙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식 적을 때 편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라는 거야? 뭐 어차피 기대값 구하는 문제죠. EX 구하는 문제도 맞지? 이해됩니까? 지금 요걸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EX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95 되겠죠? 이거 5 빠지면 95고 3분의 95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로 만들었을 때 3분의 95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맞지? 자, 이거 표부터 만들어 보는데 쌤이 그냥 대략 간단하게 몇 개만 적어 볼게요. 얘가 확률변수 X, 얘가 1일 거는요 얼마 돼야 돼요? 지금 안에 공이 몇 개 들어가 있죠? 안에 공의 개수는 이거 다 더해야 안에 공의 개수입니다. 맞죠? 실제로 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건데 K까지 더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죠. 2분의 K, K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지금 분모예요. 쌤 이거 다시 적을 겁니다. 맞나? 이게 전체 공의 개수예요. 그 중에서 1이 몇 개 들어가 있다? K가 들어가 있다. 그럼 2는 몇 개 들어가 있다? 2분의 K, K 플러스 1. 이거 전체 공의 개수분에서 뭐 한다 이거? K-1이 되고 있다. 쭉 가서 마지막 K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2분의 K, K 플러스 1 분의 얼마 된다? 1. 됐나요? 그러면 여기 I라는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뭔지 몰라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K, K 플러스 1 하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애들 둘이 더해서 무조건 뭐 돼야 돼요? K 플러스 1 돼야 되잖아. 맞나? 그러면 애들 둘이 더해서 K 플러스 1 되려고 하면 K 플러스 1 빼기 I 들어가면 되나? 네. 맞죠?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K 나오고 2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1 나오고 K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항인 거죠. 일반항. 맞지? 자, 이렇게 했는데 평균 구해야 되죠.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실제로 나는 일반항 구해버렸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한 거에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들어가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ex는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들어가고
요거 본문수 쓰면 KK 플러스 1분의 분자 2 이렇게 붙습니다. 맞죠? 자, 일단 적어놓고 할게요. KK 플러스 1에 2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변수는 뭐예요? I죠, I. 그러니까 빼낼 수 있는 거 다 빼냅시다. 자, 얘는 쌤 요거 분수로 떨어뜨릴 수 있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I 곱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어디요? 아, I 곱해줘야 됩니다. 미안. 쌤 안 적었다. 왜 항류변수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자, 일단 떨어뜨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자, 일단 얘 곱해야 되지. 맞지? 그건 분배법칙 하는데 I제곱하고 I하고는 됐으니까 요것만 정리해봅시다. 요거랑 I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잘 보세요. K, K 플러스 1에 2에 K 플러스 1에 I죠. 맞나?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K, K 플러스 1 분의 1 곱하기 I제곱이죠. 됐나요? 요거 정리하자. 어차피 얘는 뭔데요? 상수잖아. 나 내보내도 되죠? 맞지? K, K 플러스 1 2에 이거 약분되네. 똑똑한데? 자, 분배법칙이겠죠? 자, K분의 2죠? 맞지? 곱하기 시그마 I 뭔데요? 2분의 K, K 플러스 1이가 빼기 얘는요 K, K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I제곱이죠?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이거 약분되네. 이렇게 맞죠? 이거 약분되죠? 이거 약분되죠? 그럼 앞에 뭐 남아요? K 플러스 1 남고 이쪽을 약분하면 3이가 분모 빼기 3분의 2K 플러스 1이고 통분하면요 3분의 3K에서 2K 뺐으니까 K가 3에서 1 뺐으니까 2입니까? 이게 지금 뭐 된단 말인데 3분의 95 된대요. 그럼 얘가 95 돼야 되니까 K값 얼마 돼야 돼요? 93 되겠죠. 맞지? 그냥 얘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시그마에 대한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형태, 나 거부 반응이 있다 하는 애들 많죠. 솔직히 좀 힘들 거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숫자처럼 취급하면 그냥 시그마 I, 시그마 I 제곱 요거 두 개 이용해서 푼 거니까 됐나요? 그 답은 93입니다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점을 얻는다. 이거 내가 내신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온다고 언급했던 문제죠. 확률변수 두 개 이어서 문제 풀라고. 기억납니까? 자, 점수의 기대값이니까 내가 점수를 뭐라 하자? Y를 하자. 됐나? 근데 봐봐. 3의 배수가 나오면 3점을 얻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점을 얻는다 했으니까. 맞죠? 3의 배수, 그러니까 3점의 개수 를 뭐라 하자? X라 하자. 그럼 내가 시작부터 잡아야 되겠죠? 맞지? X는 이항분포로 따르죠? 이항분포 따르죠? 총 횟수가 몇 번이에요? 270번. 주사위, 동전은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쓸 수 있다. 맞지?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내가 X를 한다 했으니까 3의 배수, 그러니까 3점의 개수가 어차피 3의 배수의 개수니까요.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6분의 2, 그럼 3분의 1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Y를 뭐라 했어요? 점수라 했잖아. 그럼 Y는 지금 뭐다? 점수니까 3점짜리의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그럼 3점짜리는 X번 나오고요.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1점을 또 얻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 한 다음에 1점 얻는 거는 당연히 270회에서 3점이 나온 횟수를 뺀 거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풀면 어떻게 나와요? 2x 플러스 270이 돼요. 맞나?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y 묻는 거죠. 맞지? 근데 y가 내가 지금 먼저 알아내버렸어. 뭐 2x 플러스 270이라는 거.
맞나? 얘는 2x 플러스 270가 같고요. 그럼 난 다시 뭐만 구해주면 돼? ex만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ex는 뭐 그냥 거저죠. 얼만데요? mp. 얼마예요? 90. 여기 90 집어넣으면 얼마 돼? 180이가? 더하기 270입니까? 더하면 450. 실제로 얘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되겠나요?